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돈 버는 게 직장, 월급. 그리고 하나는 또 주식 아니면 투잡을 하고 투자. 투잡의 파이프라인. 또 하나는 후자. 나는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주식. 나는 내가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보통은 투자에는 뭐 주식, 코인, 보통은 부동산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나는 뭐 이렇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이 이 투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는 사실 잘 하려면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센스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센스가 없어도 그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이게 연습을 하면 도달은 해요. 항상 이게 되긴 되는데 문제는 센스가 없으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도중에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잘못 배우면 돈을 그 마이너스 나면서 배우잖아요. 마이너스 나면서. 처음부터 잘 배우면 좋은데 잘못하면 마이너스 까먹고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게 나이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배우면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얘기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투자 실력이 완성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돼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느낌을 하냐면 투자로 돈을 막 크게 벌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돈은 조금 재테크 같은 느낌으로 불고 조금 막 성에 안 차겠지만 좀 적은 돈으로 해야 돼요. 적은 돈으로. 그래서 이게 실력을 기른 다음에 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 나 혼자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게 웃긴 게 투잡이라는 게 요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잡 보면은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요즘에 뭐 쿠몬 같은 거 재능을 파는 투잡도 있죠. 재능을 파는 투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 뭐 물론 투잡이라는 게 오프라인에서 몸으로 뛰는 투잡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몸의 투잡은 아닐 테니까 뺀다고 치면 뭔가 꾸준히 해가지고 그 추가 돈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돈을 까먹진 않거든. 이렇게 뭐 블로그를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팔아서 크몽이나 이런 데다 재능 기부 강의 같은 걸 팔든지 문서를 팔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대신에 이거는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근데 최소한 까먹지 않고 계속 쌓이거든. 나는 차라리 이 투자에 자기가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막 시간을 쓰지 못하면 이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뭐 유튜브 시대라고 정말 유튜브 같은 거 계속 꾸준히 찍어서 채널 키우면 나중에 직장인에다가 이렇게 전업 유튜브를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직장 수입을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꼭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근데 투자를 만약에 할 거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하긴 보긴 봐야 돼. 매일매일 차트를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어쨌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약간 결국은 스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큰 상관은 없는데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또 하다가 안 하고 이러면 또 이게 감이 줄어요, 감이. 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이. 감이 떨어져. 하여튼, 당연히 애기 뭐 키울 때 엄청 바쁜 건 아는데, 약간 와이프하고 잘 합의를 해서 이렇게 공부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론 공부한다고 투자가 느는 게 아니잖아, 어려운 게. 이게 소액이라도 갖고 계속 매매를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넣으려면. 그리고 매매일지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래야 돼서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직장 월급은 계속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 결국은 뭐 50, 60세까지 다닌다고 치였을 때, 아직 100일이 안 됐구나. 아, 그래서 더 여유가 없긴 하겠네요.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매일매일 이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결혼도 했으니까 더 이게 만들려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공부를 많이 해도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한다기보다는 이게 시장이 지금은 이렇게 또 하락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장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또 내년 가고 하면은 또 이게 상승장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초보도 이때 먹을 수 있고 공부를 한 사람도 다 먹어요. 이때는 상승장이 오면, 그죠? 이것 때문에 이때 근데 공부를 많이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돈은 이때 버는 거거든, 이 상승장 때. 지금은 뭐 잘하는 사람들도 그냥 용돈벌이 한다 싶고 그렇게 가볍게 매매 하는 장이고, 또한 가지는 공부를 안 해놓으면 상승장이 먹더라도 나중에 고점이 이렇게 와가지고 빠질 때, 하락장이 다시 올때이 초입에 여기서 챙기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때 못 도망간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런 이유도 있고, 이때 도망가고 다시 하락장이 안 맞아야지 내가 이렇게 벌은 돈을 지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먹는 폭도 상승장에서 크게 크게 나중에 수익을 많이 내기 기다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내공을 쌓는다, 내공을 쌓는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뭐또한 가지는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직장인이면 솔직히 가능한 매매가 뭐 중장기도 하지만 중장기는 기본으로 하죠. 어느 정도 비중을 중장기 해야 되고, 그다음 단기 매매 중에서 단기 스윙 매매 알죠? 일봉 매매라고도 하던데, 일봉 매매라고도 하죠. 그 스윙 매매까지는 직장인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아침 장과 오후 장의 시간만 두 분만 볼수 있으면 종가 기준으로 매매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욕심을 내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나는 단기 나중에 이제 직장을 관뒀을 때 스윙뿐만이 아니고 뭐 단타도 해보겠다, 이건 이제 직장 나중에 가는 때 대비해서 전업을 위한 연습이죠. 이렇게 하려면은 진짜 매매를 많이 해봐야 되거든. 어디까지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나중에 참고로 더 많이 들면 단타는 하기 힘들어요. 이게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단타를 막 너무 많이 하면 내가 다른 주위 생활을 잘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뭐한 40대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단타는 그냥 뭐 정말 하루에 아침에 잠깐, 오후에 잠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하는 거지, 매매 안 해요, 단타를 한다고 해도. 아니면 아예 단타를 안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단타를 잘하면은 실력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돈을 훨씬 이렇게 크게 불리는 게 빨라질 수는 있거든. 이게 빨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단타를 잘하면 당연히 스윙도 잘하고 중장기를 더 잘해지는 거고 해서 목표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을 내야 된다. 모든 이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핑계는 똑같아요. 핑계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만 다니던 사람 중에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은 죽을 때까지 없더라고. 시간 죽을 때까지 없어요. 어떻게든 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든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